뭐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지금 도주 우려가 있다. 예. 그 검찰 주장이 뭐냐면 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 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소환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예. 80년대 군사정권. 지금 군사정권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 소환에 제대로 응하는 학생 운동이, 그러니까 운동권 학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실제로 그거 처벌도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불기소로 끝났어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2022년 9월 10월 올해 9월 10월입니다. 올해 9월 10월에 집에 잘 안 들어갔다. 거의 대부분을 여의도와 국회에 있었다. 그렇죠. 아니 국정감사 시즌이고요. 8.28 전대 끝나고 새로운 직장에 당무 인수인계하기에 정신없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게 동시에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바쁜 때였고요. 예. 뭐 여러분들 좀만 주변에 혹시 국회에 근무하시는 분 아시면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정기국회 시즌에 제대로 집에 들어가는 보좌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자기 직장에 자기가 오래 있고 집에 잘 못 들어가는 게 주거부정이고 도주렵니까? 그러니까 무슨 계룡산 산속에 숨어 있었습니까? 건지는 숨어 있지 않았나? 건지는 숨어 있었죠. 네. 네. 그리고 국회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 근처에 있었으면서 오지 않았다 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아니 통화했지 않습니까? 국회 압수수색할 때. 와 오셔야 된다. 여기서 반드시 오셔야 된다. 출석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라고 고지하셨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오셨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말씀드렸다. 아니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지금 그분도 바쁜데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고 하신 적 있냐고요. 아, 저희가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저기, 권한이 없습니다. 당연히 권한이 없겠죠. 권한이 없죠. 왜?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가 참여할지 말지 여부는 본인의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 어쨌든 피의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인데 이게 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그게 무슨 도주 우려입니까? 압수수색 과정에서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아, 그리고 오히려 참여권을 보장해야 된다고 써있죠.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님. 애초에 그 사무실에 특히 민주당사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사무실이 없었잖아요. 없다는 걸 지네들이 인정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왜 참여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순환돌리인데 이 사람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증거인멸 교사를 먼저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를 밖으로 던지게 얘기를 했다는 것도 입증이 안 됐잖아요. 유동규의 말뿐인데 네. 되게 재밌는 건 저희가 설명드린 부분은 뭐냐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그 유동규는 이 핸드폰 말고 지금 버리라고 했다는 핸드폰 말고 그 이전에 오랫동안 써왔던 핸드폰이 또 있어요. 네. 그 핸드폰을 수사가 개시되니까 자기 내연녀한테 맡겨둡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내연녀 보고 그걸 파기하라 그래요. 그 건으로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연녀는 증거인멸죄로 기소가 됐고요. 네. 근데 내연녀의 증거인멸죄 사건의 공판 과정에서 그걸 원래 그래가지고 약식으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판사가 야 이거 정치판 회부해가지고 통상회부돼서 지금 정치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건 관련해가지고 유동규의 진술이 6차례 바뀐 사정이 나옵니다. 6차례? 네. 그 증거인멸 교사와 관련해서 그렇죠. 6차례. 처음에는 핸드폰을 자기가 파기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지인한테 맡겨뒀다. 그리고 또 거기서 딜을 하는 사정이 보인다고 재판장이. 맞아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핸드폰 어디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 저기 드리면 제출을 할 테니까 저 불구속 재판해달라. 요구한다는 사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최종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는 뭐냐면 내연녀에게 맡기고 그 얼마 안 돼서 그냥 바로 파기 지시를 해서 파기했다예요. 그게 마지막 자백서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휴대전화가 되게 중요한 형사상 증거라는 걸 알고 주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그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 6차례나 말을 바꾼 전력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 한마디로 증거인멸 교사를 그냥 인정합니까? 그리고 아니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나요?